넌 진짜 이따 보자. 아, 도망가려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 여자? 너 남자구나? 어! 그 좀 잘생긴 남자 친구들 만나고 싶긴 해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닉네임은 목이고요. 나이는 18살입니다. 오, 동갑이네요. 저는 꽃밭이고 18살입니다. 어, 혹시 꽃밭인 이유가 따로 있나요? 평소에 친구들한테 네. 머릿속이 되게 꽃밭 같다라는 사고방식을 아. 많이 가졌다고 들어가지고 꽃밭으로 아, 했어요. 아, 혹시 MBTI가 어떻게 되나요? 저 뭐일 것 같아요? E일 것 같은데 일단은. 오, 맞아요. ES? 꽃밭인 이유가 있을 텐데. 저 MBTI를 잘 몰라가지고. 오, 진짜요? ENFP고요. 아, ENFP요? 네. 말 편하게 할까요? 동갑인데? 어, 좋습니다. MBTI가 뭐야? 뭘 것 같아? ENFJ? 나는 E가 아니야. E가 아니라고? 근데 여기 나올 수, 오, 대단한 용기구나. 나는 ISTJ. ST구나. 완전 정반대네. 잘 끝낼 수 있을까, 이 촬영을? 오, 소장품. 뭐지? 이거 그냥 꽃 줄기 자르는 그거 아닌가? 별로 옷을 자를 수도 있고 뭔가 추측이 점점 되고 있어. 근데 이 책은 뭐지? 제2외국어 같은 거 배워본 적 있어? 나 중국어 배웠어. 오, 진짜? 이거 몇 년 쓴 거야? 5년 넘은 거 같은데. 5년? 응. 이야, 대박이다. 많이 힘들었어. 너 가위도 되게 많이 쓴 거 같아. 맞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위야. 왜 이 가위가 제일 좋아해? 많은 가위를 써봤는데 손맛이 좋아. 재단할 때 손맛이 좋아, 재단할 때. 드레스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 뭐 드레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걸 수도 있지. 너는 남자니 여자니? 어떨 것 같아? 편견일 수 있지만 꽃이나 옷 만든다고 하면 뭔가 여자일 것 같아. 그치, 맞아. 어? 나는 여자일 것 같아, 남자일 것 같아? 근데 필기체를 보니까는 남자 같아, 이거는. 확실히 남자야. 무조건 남자야, 이거. 너는 발언에 조심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아, 뭐지? 감이 안 온다, 그냥 이거. 목소리가 변조돼가지고. 너는 왜 대학교 진학이 필수라고 생각해? 내 전공이 대학을 가야 배울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가는 게 좋다 생각해. 나는 완전 반대인데. 이유가 있어, 혹시? 굳이 대학교를 안 가도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굳이 대학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 그치, 그치. 특목고 진학은 꼭 명문대 진학이라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특목고 간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중학교 때 성적이 높고 명문대 대학을 가려고 가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이 이제 명문대를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는 아니라고 했어.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긴 해. 특성화고 진학은 대학 진학 포기다 왜 아닌 것 같아? 보통 특성화고 가면 취업을 되게 많이 하잖아.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과 대학 진학 이 두 가지 길을 준다 생각해가지고 난 아니라고 적었어. 근데 나도 아니라고 적긴 했어. 그렇게 적었더라. 요새 특성화고 전형이 되게 많아졌잖아. 진학 포기는 아닌 것 같아.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그치, 그치. 그럼 너도 명문대 가고 싶어?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 대학을 가면. 나는 꼭 명문대는 아니어도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명문대지 않나. 아, 그치.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 고민이 됐던 적이 있다인데 너 고민했었어? 되게 많이 고민했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 고등학교 지나면 내 미래를 정해야 된다라는 무서움에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 나도 고민 많이 했었네. 그러면 너의 진로나 꿈은 뭐야? 나의 꿈은 플로리스트. 오, 역시. 너는? 나는 배우인데 연기 학원을 가서 연기를 한번 제대로 배워봤어. 원래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이런 걸 아예 못했었는데 연기를 배우게 되면서 좀 더 활발하게 바뀌고 연기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난 배우가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배우가 돼서 연예인들과 연애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꼭 배우가 되고 싶어. 아, 힘들겠다. 파이팅! 힘들겠다? 이따가 보자, 너는. 그러면 너는 왜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했어? 내가 원래 운동을 했었는데 관두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학교 체험 때문에 꽃이 너무 좋아진 거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회들이 많거든. 전국대회나 이제 경기도대회 같은 경우도 이제 입상하고 아, 이건 플로리스트 해야 된다.
그럼 나도 나중에 꽃다발 하나 만들어주라. 그건 좀 생각해볼게. 아니 내가 봐봐 배우잖아. 공연에 올려. 그럼 너가 그걸 꽃다발 가지고 오는 거지. 진짜 너무하다. 넌 진짜 이따 보자 진짜. 아, 도망가려는 거 아닌가요 이거? 원래 운동을 했었는데 완전 다른 분야잖아 꽃은. 되게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어? 그냥 운동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어. 많이 좀 싸우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와 너 진짜 멋있다. 자기 의지대로 뚝심 있게 하는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너도 그러면 꿈을 결정했을 때 주변 사람들도 응원을 했어? 나는 완전 반대를 했지. 왜냐면 전에 했던 게 되게 잘했었으니까 새로운 걸 할 때마다 뭔가 사람들이 되게 부담을 많이 주는 거야. 굳이 이걸 왜 하냐 막 이러면서 내 선택에 사람들 시선이나 그런 걸 되게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 너는 다른 사람의 기대치나 부담감 이런 거는 없었어? 나도 그 플로리스트 결정할 때 그런 편견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나도 좀 많이 불편했었어. 그치, 보이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니니까.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야? 잘 거야. 너는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야? 애인을 만든 다음에 데이트를 할 거야. 근데 실현 가능성이 한 1%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낮춰도 될 것 같은데? 0점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 0점대? 너는 그러면 이상형이 어떻게 돼? 이쁜 여자. 여자? 너 남자구나?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어색하네요. 네. 고양고등학교 다니고 있고요. 나이는 18살 이승목입니다.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 네. 오. 무슨 과? 조경과. 저는 성남외고 중고학과 다니고 있는 박소미라고 합니다. 반말하겠는데. 네, 반말 합시다. 네. 반말. 네. 파이팅. 파이팅. 이쁘네. 고마워. 고맙습니다. 되게 공 같아. 뭔가 플로리스트. 혹시 강아지 키워? 응, 나 강아지 키우고 있어. 몇 마리 키워? 한 마리만 키우고 있어 지금은. 이름은 뚜비. 뚜비? 응. 귀엽다. 너도 강아지 좋아해? 나 강아지 너무 좋아해가지고 강아지 6마리 키우고 있어. 6마리? 특성화고 중에 펫고등학교라고. 펫고. 거기 원래 가려고 고민 많이 했었어. 그러면 조경과에서는 뭐 배우는 거야? 화장실이라는 이제 과목을 배우고 꽃다발, 꽃꽂이도 있고 그런 거 배우고 있어.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돼? 정웅 수업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이틀 하고 또 한 날은 선택 과목이라고 비슷한 그런 과목을 또 배워. 비슷하지 않아 외고든? 영어가 6교시 하고 전공어가 7교시 해가지고 13시간은 그냥 언어에 쏟아 부어야 돼. 재밌어? 재밌겠으면 내가 지금 배우러 하고 있겠어? 언어를 진짜 좋아해야 돼. 언어 안 좋아하는 애들이 그냥 나 대학교 잘 가고 싶어 해서 오면 그냥 죽어나가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 나도 못해. 우리 학교는 그 문화체험도 되게 많이 하거든? 자매 학교랑 교류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나는 우리 학교 추천하는 편인 것 같아. 그러면 너네 학교 어떻게 생각해? 열심히 한다면 선생님들이 다 도와주셔. 되게 많이 배워갈 수 있는데요. 추천합니다. 수업 분위기는 어때? 질문이 되게 많아. 애들 할 의지가 있고 선생님들도 되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셔. 수업 좀 끝났는데도 쉬는 시간 동안 애들 계속 질문해갖고 종 치고 다음 쌤 오는데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러더라. 너네는 어때? 우리는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남아가지고 이제 하는 게 많아. 10시에 9시까지 이렇게 남아가지고 연습하는 게 많아. 그래서 그냥 월화수목금 하면은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하시지. 몇 동안 남아가지고. 특목고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 앉아서 공부만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 어때? 맞는 것 같아? 일단 맞긴 해. 맞는데 일단 나는 아니야. 그 공부 그래? 원래 나는 속하지 않아. 특목고도 공부에만 치중되지 않고 다른 분야로도 많이 하는 애들이 많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특성화고라고 하면 사람들이 시선이 별로 안 좋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막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돈 벌려고만 온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아직도 이제 좀 많더라고. 그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대학과 이제 취업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막 놀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아니라고 생각해. 네. 그런 편견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러면 중학교 때 꿈을 정한 거잖아. 꿈을 빨리 정한 게 좋다고 생각해? 아니면 천천히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꿈을 이제
먼저 정하거나 뭐 빨리 정하거나 그런 걸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습관이 있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는? 나는 무조건 꿈은 빨리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긴 하거든. 그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그 노력의 시간이 되게 많은 거잖아, 꿈을 빨리 정하면. 그래서 나는 꿈은 빨리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 너무 급하거든. 나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정한 거니까 되게 촉박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서. 여유 있게 될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열심히 하는 게 나아. 열심히 운동하던 것도 안 하고 그냥 다른 거 한 게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용기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너가 이렇게 중국어를 배우면서 이렇게 배우하는 게 혼자 결정한 거잖아, 결국은. 그래서 그 부분이 난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 고마워. 꼭 연예인 돼가지고 연예인과 결혼하게 돼. 진짜 유명한 플루리스트 돼가지고 매체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응원할게. 네. 하나, 둘, 셋.